저는 손실공연단 무입사기 시범단 담당하고 있는 최형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손 화성의 아름다운 방송에서 저희 무입사기 관련해서 간단한 이야기와 함께 조선의 무예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한권 들고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름된 검은 책은 아니었고요. 한적본으로 만든 책이었는데 책 제목이 무예도보통지입니다. 뭐라고요? 무예도보통지. 자, 무예도보통지라고 해서 무예를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쭉 한번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 쭉 한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조선시대 때 명성인데요. 자 보세요. 한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보이세요? 자 다음 페이지도 보일까요? 자 보이세요? 예. 자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우 자 그렇지. 이 책이 무예 도보 통지인데요. 지지난해 1997년에 수원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 아시지요? 이 책이 지난해에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정조 임금님의 명으로 수원 화성이 지어졌죠. 이 수원 화성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장용룡 군사들한테 이 병법서를 내려주면서 이 병서에 익힌 무예를 익혀라 라고 내려준 병서인 무예도보통지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안에서 수원 화성 안에서 세계 기록유산인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무예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럴 땐 박수를 쳐주셔야죠. 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북한에 딱 한 권이 더 있었어요. 북한의 평양인민대학 식당에 등재를 해서 북한에서 단독 등재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한민족이 남긴 귀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중하게 그 문화유산을 함께 몸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무예도보통지에는 보병들이 익혔었던 24가지의 18가지의 무예와 기병들이 익혔었던 마상무예 6가지 모두 24가지의 무예로 구성됐습니다. 날이 진짜로 서있는 진검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상도 많이 일어나요. 칼이 얼마나 날카롭냐면요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보세요. 칼이 이렇게 날카로워. 적이 나타나면 일격에 잘라내는 기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포함력입니다. 적이 나타나면 단 한 치의 추호의 물러섬도 없이 그 마음을 익히고자 무예를 익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폭탄이 떨어지지만 진정으로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은 역시나 사람의 손이고 사람의 주먹입니다. 그래서 무예가 지금도 유의미한 수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무예사기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월도 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달 월자를 써서 큰 칼인 월도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월도 출! 출!